파이팅. 네. 자, 이 위에. 입장하시고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소미예요. 바리스타가 되어보는 한번 제가 한번 해볼 건데요. 커피를 알려주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강빈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 커피가 어떻게 처음에 생겼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알아요. 어떻게 발견됐는지. 커피 시초를 아십니까?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양아치님께서 양치기. 아, 저 자꾸 말씀해주세요. 마르테남. 예, 양치기 소녀께서 처음에 커피를 발견을 했어요. 나중에 아트도 해보고, 그 선생님만의 그 시그널 메뉴와. 그쵸, 시그니처. 이제, 시그니처 메뉴. 아, 시그널. 이제 제가 오늘 한번 만드는 메뉴로 저희가 대결을 해서 누구 게 더 나은지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니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그러면 로스팅. 저희 로스팅을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잘 보시면 161도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엄청 뜨거워요. 만지면 안 돼요. 제가 수족냉증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수족냉증이 있어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네, 조심히. 괜찮네. 아, 네. 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소미의 지식. 세상에서 가장 많이 수출 수입이 되는 게 기름이에요, 석유. 근데 2위가 커피래요. 상당하십니다. 네. 네. 지금 안으로 콩들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쪽 한번 보실까요? 여기 앞쪽. 콩들이 들어갔어요. 이거 먹어도 되는가요? 먹어도 되는데 아직 210도짜리 콩이에요. 손 조심해야 돼요. 뜨거울 텐데? 너무 뜨거울 텐데? 뜨거울 텐데? 너무 뜨거울 텐데? 자, 여기에 20g 담아주시겠어요? 20g? 네. 아, 네. 떨어져서. 아니, 저희 제자분이 아까 사커피를 먹길래. 이 바닥에 떨어진 것도? 아니요. 그래요. 네. 자연인. 이게 더 맛있다. 자, 이 아이를 이제 갈아올 거예요. 볶아진 원두를 이용해서 커피를 한번 내려보는 걸로. 천천히. 엄청 천천히. 제사 지내는 듯이라고 지금 하시는데. 근데 이거 아닌가요? 커피는 시간과의 싸움. 조상님께 커피 한 잔. 자, 소미 씨께서. 네. 이 두 가지의 맛을 비교를 해보면서. 확실히 다릅니다. 자, 저거 한번 먹어볼까요? 제가 확실히 달라요. 요것은 진짜 그 이게 없이 그냥 부드럽게. 요것은 전 약간 이런 걸 선호합니다. 이쪽을 더 선호하시나요? 네, 저는 스테인리스트 쪽을 선호합니다. 확실히 약 10배 정도의 비싼 필터를 좋아하시네요. 네. 네. 그럼 우리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을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죠. 자, 그러면 소미 씨가 템핑 살짝 내려놓고 꾹 조심하세요. 템핑이 잘 됐어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죠. 뒤집어 보실래요? 한번? 괜찮아요. 안 떨어지죠? 네. 엄청 떨어지는데, 무슨. 이런 거 말고. 네. 이거 눈에 안 보여요? 네. 잘. 약간 옆으로 기울여서 넣고 당겨주세요. 쭉. 그렇죠. 네. 그리고 꾹. 얘를 받쳐주면. 자, 이제 추출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손님 시키실 에스프레소 한 잔 가져가세요. 저 CF 좋아요. 제가 한번 CF 한번 찍고 갈게요. 예. 보면은 커피. 속까지 내려가는 이 따뜻함. 파란 커피. 네. 소미가 만드는 레시피로 대결을 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 이거 아까 그리셨죠? 아까 그렇죠, 열심히 미리, 그리시던데. 미리 작업을 했습니다. 마리텔 이렇게 그리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편안한 그냥 맛. 평범한. 네, 평범한 커피 맛이에요. 단지 이제. 믹스커피 차가운 바리스타들의 예술성을 담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래요. 여기 위에만, 쌤, 제가 먹어봐도 될까요? 호로록 드셔야 더 맛있습니다. 어우. 호로록 드시고 계세요. 맛있어요? 그럼요. 크림아트는 맛이 없으면 안 돼요. 네, 맛있어야죠. 네, 큰일 나요. 하지만 믹스커피랑 비슷해요.
아, 돼요. 그렇죠. 어, 들려요? 아, 다 들려요. 커피의 어원에 대해서 제가 예, 커피란 이름, 도대체 누가 커피를 만들었냐? 커피는 원래 터키 와인에서 이름을 땄대요. 커피 와인 이름이 그 터키식 발음으로 뭐 코펜가 이런 식이었지만 잉글리시맨이랑 네. 더치 분들이 가가지고 자기네들 발음으로 커피, 카페 이렇게 하면서 바뀌면서 상품화는 커피가 됐다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다고요. 포도주에서 이름을 따왔대요, 커피는.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크림 안으로 여기다가 이 커피를 담뿍 올려주시겠어요? 이 원액을. 그렇죠. 조금 많이 담았지만 그래요. 크림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남겨주세요. 좀 더 하시죠. 과연 무슨 그림이 그려질지. 지금 제가 그리는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율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율동을 하기 시작하나요? 저는 이제 여기저기서 전망스럽게. 아, 제가 밀고 있는 비행어가 또 잔망잔망이에요. 아, 역시 잔망잔망하게. 네. 바로 다들 알아보고 계세요. 우주. 대충 요 정도. 소미짱. 집신벌레 간색도. 초등학생의 그림 밀기.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그니처 메뉴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좀 같이 의견을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의견 주시면 제가 의견 수렴을 해서 여러분들 의견이 좀 담겨져 있는 그런 커피를 만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을 좋아하시는지 써주세요. 상큼, 초코. 그럼 제가 한번 상큼한 딸기랑 초코를 한번 섞어봐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얘는 딸기 시럽입니다. 딸기 시럽. 어머, 이거 써야겠다. 맛있다. 약간 내 스타일이네. 아, 되게 떨린다. 숨이 없이 하니까. 숨이 씨 완전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이거 왜 흘리죠? 커피를 받아줘야 돼요. 그래요. 커피가 안 받았어요. 어머,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웃지 마요. 어머, 27초 됐네. 네. 우유 베이스에. 우유입니다. 이거 생크림이겠죠? 네, 그렇죠. 아주 단순한 것만 알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유. 네. 카페 라떼. 카페 라떼가 돼야 되나? 조금 섞어볼까요? 딸기 크림 있었죠, 아까. 자, 다른 거 드릴게요. 다른 거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있는 거 다 섞는 듯. 맛있는 것만 다 섞으면 맛있어지지 않을까요? 연금술 느낌. 괜찮아졌어. 선생님, 근데 이거 약간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어요? 네, 해본 적 있었어요. 어때요? 안 좋았어요? 맛이 있지 않았죠. 있을걸요? 아, 그러면 바꿀까요? 딸기의 친구 바나나로? 여러분, 딸기의 친구 자. 바나나 아니면 딸기의 친구 초코 하나만 골라주세요. 딸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수렴해서. 근데 나도 이거 맛 없을 것 같아요. 아니야, 생각보다 맛있을 수 있어요. 딸기가 다져지고 있어요. 저거 모르머트가 먹겠지? 빙고. 여기 이제 끝났어요. 여기 위에 이제 데코만 해줄 건데 딸기의 친구 초코. 이게 초코죠? 네, 맞습니다. 딸기가 초코를 만나면 바나나? 아, 망했다. 망했어요! 전소미가 망했다. 어떡하냐. 센터! 네, 저의 음료는 끝났습니다. 완성. 어때요? 다들 엄청 궁금해하고 계세요. 딸기 드셨어요? 엄청 궁금해하고 계세요. 딸기 드셨어요? 좀 달긴 하지만 좀 개선을 하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커피 맛은 전혀 안 나는데요. 그래서 음료수로. 왜 커피를 싫어하는데 내가 카페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마시고 충전이 되는 거죠. 커피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우리 작가님. 표현력이 뛰어나신 우리 작가님께서. 딸기 드셨어요? 다 드셨어요? 형님이 안 먹어요, 딸기. 썰어주시나요? 우리 고객님이니까. 비주얼은 나쁘지 않아요, 근데.
솔직하게 진짜 생각보다 너무 다양하게 들어가가지고 맛이 니 맛도 내 맛도 아닐 줄 알았는데 어. 네. 바나나랑 딸기가 섞이니까 약간 의외로 약간 전 초코 맛이 좀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전 초코 맛이 좀 강하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딸기 초코 무슨 나는 초코? 만든 분도 당황하고 계십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해 보이셨어요? 일단 커피 맛이 많이 안 나니까 이제 커피 맛이 많이 나는 이제 검은색 네. 원두로 바꿀 거고요. 브랜드를 바꾸시고요. 생태계가 많이 들어가야지 맛있을 것 같아서 층별로 딸기를 넣을 겁니다. 아, 층별로 딸기를? 네. 그리고 초코를 조금씩 넣으면은 이제 그 조화와 그럴 겁니다. 네. 선생님, 제가 아까 처음에 어떤 크림을 사용했었죠? 처음에 우유를 쓰셨었습니다. 우유를 썼어요? 사장님, 네. 우유에다가 커피가 들어왔고요. 내가 뭐 넣었었지? 제가 쌤 아까 뭐 만들었었죠? 카페라테하고 라떼에다가 딸기 크림도 넣었었죠? 아무나 바리스타 하는 게 아닙니다. 어머,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네. 솜이 당황하게. 갑자기 밖에 손님들이 많아졌는데 조금 네. 조급해졌어요. 선생님 혹시 휘핑... 네, 휘핑기 필요하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혹시 네. 딸기를 조금 다져주실 수 있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딸기가 좀 많아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깔끔해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제가 아까 뭐 했었죠? 자, 여기서 네. 혹시. 아, 이거죠? 그렇죠. 라떼아트까지 마무리. 딸기 요거트스럽기도 하고 맛없게 생겼다는 것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래요. 일단 제작자께서 한번 시음을 해봐 주시고 지금 모르모트 PD님 약간 긴장하신 것 같아요. 저는 좋아요. 이게 훨씬 그래요? 에스프레소 맛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저어드시면 어머. 여러분 제 강된장 어때요? 강된장. 강된장 냄새. 어울리는 디저트 겉절이. 딸솜 라떼. 딸솜 라떼. 매튜 딸솜 라떼라고. 근데 전 아빠 빼고 딸솜 라떼로 가겠습니다. 가격 얼마에 주실 거예요, 그럼? 참고로 스카치는 6,000원입니다. 그럼 전 5,900원. 5,900원? 5,900원. 근데 만약에 이게 인기가 좋으면은 이제 메뉴로 해주세요. 정식 메뉴로 올려주세요. 아, 저는 영광이죠. 진짜 맛있다면. 어머. 어차피 안 팔 거잖아. 아니요, 실제로 진짜 맛있으면 팔겠습니다. 정말 약속. 네. 진짜. 약속. 진짜. 뭐 걸쭉한. 걸쭉하죠? 과연. 네. 다들 많이 놀라셨어요. 난 바늘하고 우유를 안 넣었네. 있어 봐요. 자, 추가가 됩니다. 넣어줄게. 점점 추가가 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바늘하고 우유를 안 넣었어요. 좀 섞어주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아, 그만하세요. 아, 왜? 진짜요? 네. 우리의 대결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아, 근데 저 약간 자신 없는데, 아. 제가 다시 저의 커피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선생님도 같이 만드는 건가요? 네, 저는 빠르게 그냥 뒤에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딸기를 얹고 스카치노 라떼 아이고 지금 어떡해요 이거 맛없게 남았는데 그리고 초코 딸솜 라떼 소미의 딸솜 라떼는 완성됐어요 소미 씨 거에 체크를 할까요? 거기다가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나 진짜 죄송스럽다 내 걸 맛있는 분들께 밖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한번 맛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이게 맛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 두 번째. 저는 이거. 아,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승자는 저입니다. 선생님 이거 메뉴로 올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레시피를 다음번에. 네. 네네네. 경험하게 수렴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네요. 전반전 1등도 하고, 쌤도 이기고. 이기는 게 뭐였는지.
전소미, 전소미. MAT45 오늘의 최종 순위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등 할 것 같아요? 1등 했으면 좋겠어요. MAT45의 우승을 발표합니다. 우승은 솜솜님. 우와! 우와! 와, 축하드려요. 와, 대박. 아, 정말 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솜솜이님 1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두 번의 도전 끝에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너무 이 영광을 마스터님께. 네, 솜솜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